샬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 주빌리 서울 모임 마지막 모임인데 이 시간 주님께 같이 영광의 박수로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관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팔랄랄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1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신 좌우 옆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하며 우리 첫 곡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옆분들을 블레싱 하시면서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빌리의 노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겨자씨들아 겨자씨들아 살려내자 우리 민족 다시 쓰자 우리 역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이 민족 이 나라 언결에 부름받은 십자가의 종들아 어리들 동이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겨레에 겨자씨들아 겨자씨들아 살려내자 살려내자 우리 민족 다시 쓰자 우리 역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이 민족 이 나라 언결에 부름받은 십자가의 종들아 어린이들 동이거 일어나라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온 땅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백도에서 땅 끝까지 우리 가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전기를 내려드립니다 한반도요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라 나보다 넓으신 주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높으신 사랑 어때도 어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를 숨지 찬양되어 내 영원히가 사두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정성 사랑해요. 사랑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빌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감사와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준비한 오늘이 통일 콘서트 가운데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 동안 주께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세밀한 탄식부터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빌리의 부르짖음까지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기도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각 단체와 교회와 사역들을 섬긴 수고하고 짐진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섭리하실 때에 주빌리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역사에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2019년도 영적으로 함께 비상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힘내어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아니하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며 나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가 없는 것은 한 해의 끝에 왔지만 여전히 고되고 힘든 사역 가운데에서 여전히 인생의 깊은 터널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주빌 가운데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 북한 땅을 향하신 그 주님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저 얼어붙고 저 메마른 저들의 심령과 저 나라와 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생의 생명의 역사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고 그 일에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주빌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도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동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으로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에 서로의 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빌리가 바로 그런 연합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병철 목사님 통하여서 주의 말씀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든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순서를 맡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이들의 얼굴이 회화같이 빛나며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독일 통일은 독일인의 축제이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네 원수에게까지 샬롬 무난하고 네 원수에게까지 우정의 손을 뻗칠 때 이방인과 세리보다 나은 것이다. 사랑은 원수다운 정오심을 내가 가슴에 품다가 병이 들 만큼 치열하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사랑입니다. 2018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019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기 함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 저는 성탄절은 지났지만 성탄의 은혜는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 그 들판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비춰지니까 신뢰성이 없던 사람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반도에 주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비추어지면 변화되지 않을 것도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을 것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의 영광의 광채가 두루두루 비쳤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주의 이 영광의 광채가 두루두루 비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도 도시마다 마을마다 저 북녘 땅에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온 세계 열방에 주의 영광의 빛이 더 놀랍게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안 바뀔 것도 바뀌더라고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의 강체가 당신에게 두루두루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조금 비추는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비춰야 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해가지고 두루두루 비추기를 바랍니다. 두루두루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빌리에서요, 여호수아 우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전진했던 것처럼 분단의 70년을 이제 우리가 끝내고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의 7년을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는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묻는 가운데 오늘 이 1장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아 가지고 저희가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안 읽었죠? 예.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5절서부터 예. 5절서부터 예, 9절입니다. 혹시 뒤에 예, 6절서부터 나왔습니다. 예, 5절. 네, 5절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나 또 여리고 성보다 더 강력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판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내 인생에 많은 장애물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 이것이 최고의 장애물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의 장애물보다 훨씬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때인 1938년 9월 9일에 장로교회가 최종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9월 10일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유배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국가의식인 것을 자각하여 또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시행하여 국민적인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가에서 전장의 후방 황국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기약한다. 쇼와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회장
홍태기. 그 후에 12월 14일에서 16일에 한일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단을 꾸려서 일본에 건너가서 다섯 개의 신사에 참배를 합니다. 가시하라 신궁, 이세 신궁, 아츠다 신궁, 야스쿠니 신사, 메이지 신궁. 이런 신사나 신궁들은 첨성수를 주술적으로 이용을 해서 사탄을 상징하는 북극성을 향하도록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사 참배는 한반도와 일본 기독교 전체를 거짓의 신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 굴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존재하고 일본과 한반도의 교회를 완전히 속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씨앗이 심긴 자리에 커다란 증오와 분열의 장벽이 생겼고 남과 북이 갈라지는 데에도 커다란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 참배 80년이 되는 올해 12월 14일에서 16일까지 우리 한일 목회자들이 80년 전의 죄악을 현장에서 회개하고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참되고 선한 연합을 위해서 회개 기도의 여정을 80년 전 그 일정 그대로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당시에 그 시대 그 당시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저항을 하고 순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타협점을 찾아서 타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가리라라고 하는 것을 자신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고 그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회개의 기도의 여정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난 결론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의 토대 위에서 허상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정을 마칠 때 내린 또 다른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신이시고 놀라운 분이시며 위대한 분이신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지 더욱 확실하게 마음가운데 여러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죽어주지 않은 그 신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영적인 무지에서 오더라고요. 이방 신들이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무슨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파워를 가지고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 신에 불과하고 헛되고 허망하고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요 돌보시는 분이요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시고 그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입니다. 아멘. 이거를요 더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헛된 곳에 속지 말아라. 생명의 말씀에 주목을 해라. 백성들이여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을 잡고 있는 그 아낙 자손 거대하고 힘있고 센 그런 영혼들 바라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헛된 존재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 신에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너희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라한 것 같지만은 그 심령이 강철같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다 텅 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2장 6절 7절인데요 혹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라. 우리 주빌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의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헌신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저버리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펼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서 이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그리고 큰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저는 이번에 그 회개 기도의 여정이 큰 돌을 하나 제거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평양 대부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갖고는요 우리 자신도 감당 못하고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조국의 통일이라는 거 복음 통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변화가 되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서 열방의 복음의 빛의 광채를 비치는 민족으로 삼아줄 때 복음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안들이 여러분 700차가 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고 길을 닦고 돌을 제거하고 큰 길을 여러분 수축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사모해요. 그리고 기대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019년에 더 놀랍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요단을 건너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루는 그 일들 여러분 그 일들에 더 놀랍게 진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분단의 70년 하나님 이 역사의 중요한 타이밍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 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다시금 기치를 들고 우리 주빌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역사해 주신 주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 하나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쓰나미의 역사가 이 땅을 덮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영광의 광채가 두루두루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비추어 주시어서 이 민족이 새롭게 살아나 열방의 주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의 나라 여호와의 봉사자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우리 주빌리안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귀한 자리가 주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빌리 통일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주빌리 사무총장 오성훈 목사, 사랑의 교회 대학 7부 통일 선교팀장 박준형 청년 인사드립니다. 체제 분단 70년이 되는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많은 해였습니다. 오늘 그 모든 감사를 찬양에 담아 통일 콘서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첫 순서를 대기가 넘치는 우리 주니어 주빌리에서 엽니다.
2018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캠프 조별 대회 무려 최우 수상을 수상한 태권도 워십입니다. 우리 춘천 주향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가나안교회 배지민 어린이가 우리 주니어 주빌리 주제가인 통일 도둠송에 맞춰서 멋진 공연을 펼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온 결해요 부름받은 주의 세대 하나님의 사랑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여름에 캠프 때 봤을 때보다 더욱 발전한 모습이네요. 특히 공중제비는 언제 봐도 신기합니다. 배지민 어린이가 씩씩하게 보여준 개다리춤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니어 주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부 듀엣입니다. 올라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목사님과 이한별 사모님이 부부 듀엣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주빌리 워십 미니스트리 찬양 인도자이신 최영두 목사님과 미츠유 사모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일본과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실 서로 보듬기 어려운 그런 관계인데요. 이렇게 한국인과 일본인이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언제 뵈도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북한 복음화와 열방 구원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멘. 우리 샬롬 교회를 섬기시는 최영두 목사님, 미지우 사모님 부부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주님 손에 의해 다시 재건되리라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박수로 네 환영하겠습니다. 작년에 남북 커플의 찬양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부러웠는데 올해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은혜 가운데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2만 人近くの人があっという間に亡くなったんですね。 그때 많은 분들이 쓰나미 때문에 2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순간에 사망하게 되었죠. 저는 그 4개월 후에 그 지진이 일어났던 동북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その地を訪問する前に私は一人で家で祈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제가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その時に神様がイザヤ書の御言葉を通して再建私が再建するという約束をくださいました。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건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소시테 히토츠노 곡가 아타에라레마시타. 예, 그리고 한 곡을 주님이 주셨는데. 예, 소노 산비오 와타시와 4개월 후니 도호쿠노 치니 이때 산비시마시타. 예,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4개월 후에 그 동북 지방 지진 피해적에 가서 이 찬양을 드렸어요. 도코데 산비시타카 투유토. 아, 제가 어디에서 찬양했냐면 후쿠시마노 一つの小さな公園で一人で賛美しました。福島県の小さな公園で一人で賛美しました。原子力の問題で外に誰も人がいなかったんですね。原子力問題で、そこで、누구도 없었어요。公園も何の整備もされてなくて草がぼうぼうでした。公園の整備が안돼있고풀들이막자라있었습니다。 そこで私は神様の再建がこの地にあるということを宣言しながら賛美しました。 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재건이 이 땅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찬양을 했어요. 2018년 3월 11일. 네, 그리고 2018년 3월 11일입니다. 今年は7年目だったんですね。 아, 올해는 이제 7년이 되는 해였는데. 私は夫婦で一緒にもう一度その地を訪問しました。 아, 저는 부부가 함께 그 땅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本当に田舎の教会が何もない教会もないようなところに教会が立っていました。 정말 교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골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そして福音を聞いたことのない人たちがたくさんの世界中から集まったボランティアの人たちを通してイエス様の福音を聞いて 多くの人が救われていました。 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 많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던 보란 그 봉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것에 구원을 받고 예, 계셨습니다. 예, 本当に小さな田舎でイエス様の証が溢れていました。 그 작은 시골이지만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ある韓国人の牧師先生は津波の後に東北の地を訪問してそこでもうそのまま住んで開拓教会をしていました。 어느 한국 선교사님은 쓰나미가 일어난 후에 동부 지방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개척을 시작하셔가지고 개척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예, 本当にそこその地は津波が覆ってたくさんの人が死んで 거기는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소시테 방사능의 문제에 また 多くの人が 간이나って 死んでいっています。 뭐 또 방사능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そのような本当に死と破壊のような地で神様は生きて働いておられます。 그런 파괴와 죽음이 있는 곳에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私はこの北朝鮮と韓半島は神様が創造された 하나님의 희소物の地ですね。 이 한반도와 북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この地を神様が神様の方法で回復してくださると信じています。 이 땅을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神様の本当にこの地に属する方法ではなくて、 이 땅에 속한 그런 방법으로 아니라 天国にある神様の方法でこの地がもう一度再建されて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져서 そして私たちが共に喜び神様を賛美する日が来ると信じています。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좋음이면
준영자매, 부부가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니까 부럽죠? 네, 사실 정말 부럽기도 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최영도 목사님은 아까 우리 이병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80년 신사참배 회계 여정을 처음 기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분이십니다. 대전 주빌리 대표이신 정승영 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셨다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주빌리에서 또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요. 탈북민 목회자도 포함해서 7분의 목회자가 함께 이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빌리안들은 정말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에 있어서 앞서 있는 분들이 분명한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이번에는 어떤 순서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영 자매는 만파식적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만파식적. 네. 통일신라 시대에 그것을 불면 적군이 떠나가고 병이 났고 가물 때는 비를 내리게 하며 장마 때에는 비를 개이게 하며 바람을 가라앉히고 또 물결을 잠재웠다는 그 피리 말씀이시죠? 아주 상식이 풍부하네요. 그 만파식적이 바로 대금이라는 악기인데요. 오늘 통일 콘서트에서 대금을 불면 이제 곧 복음 통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럼 어떤 분께서 대금을 연주해 주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중요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 산조 이수자이시고 지금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치시는 전기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은요, 특별히 통일의 어머니 이상숙 권사님의 대금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시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대금 연주로 들을 것이고요. 민요 아리랑을 환상곡풍으로 편곡한 아리랑 환상곡 그리고 가요 장록수 이렇게 세 곡을 연속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뜨거운 박수로 정기도 교수님의 대금 연주를 맞이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 곡을 아 악보를 보고 할까 아니면 한번 시도를 안 해볼까 도전을 해봤는데요. 많이 틀렸습니다. 아, 이런 자리에서 복음 성가를 해본 거는 처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데요. 제 정성이 부족한가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용기와 격려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숙 권사님이신데요. 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도 하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주제곡 장녹수입니다. 실수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대금 소리로 들으니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듯 했습니다. 네, 아리랑 가락도 그리고 장록수의 연주도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정기도 교수님의 대금 연주를 들으면서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국악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귀한 연주 들려주신 정기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이신 부서입니다. 포에버 찬양대의 합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준영 자매가 사랑의 교회 대학 7부 통일선교팀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포에버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통일선교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대학부 통일선교팀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모임입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총 8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모든 부서에 통일선교팀이 있으면서 함께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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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모든 부서 통일선교팀이 연합으로 모이는 한우리 연합 모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우리 모임은 사랑의 교회 백효세 목사님과 또 김은지 간사님께서 섬겨 주시고 계십니다. 아, 네. 우리 2004년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은지 자매도 와 있는데요. 우리 대학부 팀들, 그러니까 통일선교 팀도 좋고 우리 대학부 학생들은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친구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저 뒤쪽에 있네요. 우리 큰 박수로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대학부 통일선교 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8년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우리 은지 자매는 올해에 네, 준영 자매 저기 은지 자매고 갑자기 지금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준영 자매는 올 한 해에 가장 감격 깊었던 인상 깊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대학부 통일선교팀으로 섬기고 있다 보니 주빌리 기도회 때 더 많은 대학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멘트를 준비했는데 벌써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사랑의 교회의 어떤 부서보다도 열정이 넘치고 젊음이 넘치는 포에버 합창단 찬양대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 주빌리 통일 콘서트의 멋진 피날레를 장식해 주신 포에버 찬양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귀한 찬양 그리고 감동적인 무대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2018 주빌리 통일 콘서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주빌리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새해 주빌리 기도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우리 준영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통일 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또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함께 찬양하고 짧고 굵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2019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여리고성 맞은편에 와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적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봄바다.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18년 체제분단 70년이 차는 이 해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일이 어떤 일인가, 저 김정은이 무엇을 숨기고 저러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빌리안들과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2019년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통일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빌리에 속한 62개 참여단체들과 국내 14개 또 해외의 18개 기적 모임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빌리안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듯 믿음을 가지고 앞서 전진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초롱성과 같은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것인 것처럼 저 북녘당의 김정은 정권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때대를 새로운 세대를 그 땅 가운데 이렇게 직결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주민의 통일국회 네트워크로 묶여있고 우리 62개 참여단체 한 단체 한 단체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연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내에 14개 지역 모임이 있고 또한 해외에 18개 지역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그 지역 지역마다 성령의 불이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수아 봄마다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뿐에 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내년에도 놀라운 일을 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위기가 최고도의 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는 화목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끌어안고 지피를 철수하며 한강 하구를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우리 주빌리안과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수아이십니다. 당신이 여호수아이십니다. 당신이 여호수아이십니다. 당신이 여호수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빌리안의 노래 우리 이상숙 권사님이 작사하신
아까 통일 도둠성도 그 가사에서 왔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이 결의 겨자씨들아 겨자씨들아 살려내자 우리 민족 다시 쓰자 우리 역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이 민족 이 나라 온결에 부름받은 십자가의 종들아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겨자씨들아 살려내자 우리 민족 다시 쓰자 우리 역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이 민족 십자가의 종들아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이 땅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에서 백끝까지 우리 가는 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미리 새해 인사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우리 축복송 하면서요. 좌우에 계신 분 또 저 멀리에 계신 분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자 우리 먼저 주빌리안들을 한번 우리 주니어 주빌리 축복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우리 열대 얼마나 아름다운 이번에는 우리 포에버 찬양대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우리 영혼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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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 가지만 광고를 드리고 우리 유간지 목사님께서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칠 텐데요. 잠깐 앉아주십시오. 우리 주빌리 통일국 기도의 서울 목요 모임은 내년에도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장소가 은혜 채플이 아니라 언약 채플에서 모입니다. 북쪽 2층에 있는 언약 채플에서 모이니까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숭실대학교의 하충엽 교수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 첫 새해를 우리는 임진각에서 가서 맞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구에서 오고 광주에서 오고 또 고향 파주에서 와서 또 서울에서 가고 그래서 함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혹시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평화누리 임진각 평화누리로 7시까지 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빌리 신년 할례에는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서 주빌리 기도회로 같이 연결하는 신년 할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관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통일 콘서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한반도에는 전쟁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빌리 서울 기도회가 올해 52주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모여 기도하면서 오늘 725차 기도회를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14개 또 이제 해외에
새로 신설된 주빌리와 워싱턴 모임을 합해서 18개 모임도 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 참여단체 62개 단체도 각기 자기의 영역에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섬기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통일 콘서트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2019년에 통일 선교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봉헌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정성이 함께 담기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저희들의 시간과 재능도 통일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노라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빌리의 재정을 지키시고 나라의 경제도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주빌리안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옵기를 주의 성호에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